안녕하세요. 도술 대감님입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그러니까 우리도 대구에도 손님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이 애가 말라서 막 전화 와요. 도대체 이게 언제쯤 사그라질란가.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할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게 5월 달은 돼야지 잠잠해질 거다. 그리고 며칠 전에도 지금 이제 손님이 물어봐서 지금 뭐 확진자가 이제 대구에서 어느 정도 나와서 하루 정도 약간 잠잠했어. 그러니까 좀 사그라지자 요 정도에서 멈추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할아버지가 아니다. 더 폭발적으로 나온다 이랬어요. 근데 진짜 이 일에 뭐 생각도 안 하게 또 지금 이래 나오는 거야. 근데 지금도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.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지금이 이제 좀 있으면 3월 달인데 3월 달엔 정말로 최고를 찍으면서 4월 달 되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5월 달 한 중순은 넘어서야지 어느 정도 좀 평정을 좀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셔요. 할아버지가 3, 4, 5월 달까지는 힘들어. 그러니까 3월, 4월이 아주 힘들지 이제 5월 달은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평정을 찾아가는데 그래도 5월 중순은 확 넘어서야지만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. 그러셔요. 그리고 이 경자년 해가 옛날부터도 이 질병이 생겨나는 해라 그랬어요. 전염병이 생겨나는 해. 경자년 자체가. 그래서 아마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질병이 또 하나가 또 생겨날 거라고 봐요. 근데 이제 이것만큼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도 또 하나의 전염병이 또 하나가 또 생겨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이제 구군을 봤을 때 지금 뭐 다른 거 나라 정치는 어차피 뭐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저거 우리 이제 서민들은 뭐 경기나 그리고 일단 뭐 농사도 잘 돼야지 되고 나라에 어떤 큰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올해는 농사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생각지도 않은 병충해가 생겨서 농사도 좀 약간 힘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비, 바람 뭐 어느 정도씩은 좀 불어왔지만 올해는 바람도 예기치 않은 정말 우리가 놀랄만한 바람에 대해서 또 한번 놀랄 일도 생겨날 것 같고 비도 마찬가지예요. 큰 비, 큰 바람에 정말 우리가 진짜 크게 한번 놀랄 일은 또 생겨날 것 같아요.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. 경자년이 이 힘들게 무슨 뭐 병이나 바람이나 뭐 자연재해나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라에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도 뭔가가 좀 뒤바뀌면서 우리 이 서민들도 국민들도 생각하는 것도 좀 뭔가가 조금 바뀌면서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뭔가 깨지면서 좀 정치계에도 좀 뭔가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. 경제 자체 좀 살아나려면 언제 경제 자체는 아직은 2, 3년은 힘들다고 봐요. 2, 3년은 아직 힘들고 2, 3년 지나야지 그래야지 뭔가가 회복 단계에 좀 들어간다. 확 나아지는 게 아니라 2년 지나고 한 3년 정도 좀 돼야지 해가 세 번째 바뀔 때 그때 돼야지 이제 회복 단계가 이제 들어서서 그때부터 좀 이제 차름차름 조금 서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하는 거 이제 우리 직접 느낄 수 있는 게 한 해가 세 번째는 돼야지 된다 그러셔요. 이 나라의 이제 좀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 예전에 IMF. 그 정도 급까지는 가진 않겠죠. 지금 IMF보다 더 심하지 않나? 우리가 진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그때는 살기가 그래도 좀 괜찮았다가 막 쓰고 편안하게 살다가 IMF가 터지니까 엄청난 위기 같았었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위기는 IMF보다 더 심하지 지금.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. 세월 가기를 기다려야지.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. 세월은 지나가면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또 모든 게 또 원위치를 또 찾아가요.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내가 이제 얘기 나오는 것도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지.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인데 뭐 경기가 잘못되고 뭐 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도 더 몸을 챙길 거고 스스로가 더 운동 안 하던 사람도 할 거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또 전화위복의 또 단계도 될 수도 있고
그러므로서 앞으로 더 큰 병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가 또 스스로 키워낼 수도 있고, 나라 경기나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이런 힘든 구비를 넘어가면서 나라 스스로도 이 국력을 키워가면서 경기 뭐 이런 거,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이 흐름이 힘든 흐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를 좀 어느 정도 찾아갈 거고, 어쨌든 우리가 힘들어도 국민 여러분,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이겨나갑시다. 세월은 지나갑니다. 2년만 어찌어찌 한번 잘 버텨봅시다.